울산대학교 병원이 2021년 상급 종합병원에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 경남 동부권역병원 중 1위, 전국 6위의 최상위급 성적이었습니다. 이번 울산대학교 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울산의 의료체계 위상을 정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 UH는 울산대학교 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울산대학교 병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울산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 제4주기 상급 종합평가 결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경남 동부권의 7개 대학병원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총 102점 만점에 100.95점으로 경남권 1위, 전국 51개 신청병원 중 6위를 차지하며 서울 지역 유수 대학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상급 의료 수준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그동안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료 표준화와 전체 프로토콜 시스템을 개발하는가 하면 꾸준한 시설 투자와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전력을 다하면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1등급, 주요 암수술 및 치료 분야 1등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수 병동을 제외한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 평가 결과 전국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상급 종합병원 평가 결과 전국 6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4주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당당히 승격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교란되었던 울산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된다는 것은 지역의 1차 및 2차 의료기관은 경증환자, 그리고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가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권역별 배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수한 성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